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LG 톰프리를 7월 2일부터 지금 8월 3일이죠 딱 한 달간 사용하고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요놈 LG의 아마 목표가 아닐까 생각되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그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장점 바로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저도 은근 코드리스 이어폰 리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일반인치고는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코드리스 이어폰을 하나 추천해 달라 그러면 항상 저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폰은 어떤 걸 쓰는지 뭐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돈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고 그에 맞춰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그렇게 추천해 드린 수많은 제품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제품은 기본기가 탄탄한 제품이에요. 음색, 공간감, 뭐 해상력 이런 건 보통 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연결성, 착용감 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톰프리는 가장 무난하게 추천해 드릴 만한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끊김이 전혀 없진 않아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어쩔 수 없이 신호 간섭이 많은 곳에서 한 번씩 끊기긴 합니다. 하지만 타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 이번 톰프리는 정말 연결성이 좋습니다. 또 착용감도 커널형 이어폰 치고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착용감이 좋았던 이어폰들은 이압 해소를 이용한다든지 세미커널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외부음 차단이 별로 안 좋았던 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 톰프리는 차음성도 뛰어나고요.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요. 기본기가 정말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톰프리 노이즈 캔슬링 버전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대하는 건 그 노이즈 캔슬링 제품입니다. 물리적 차음성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 그 노이즈 캔슬링도 정말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나오면 제가 바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음질, 음색입니다. 네, 음색 같은 경우는 원래 개인적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자면 톰프리는 정말 무난해요. 좀 대중적인 음색을 갖추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음도 그렇게 딥하지 않고 고음도 그렇게 뭐 치찰음이라든지 까랑까랑하게 들리진 않아요. 보통의 이어폰들에 비하면 고음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런 음색 특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간감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느낄 수 있고요. 해상력도 좀 더 좋게 느껴져요. 원래 고음이 좋을수록 약간 해상력이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음질이라고 볼 수 있는 화이트 노이즈, 해상력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음색, 음질을 굉장히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LG도 대기업이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LG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뭐 AS망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는 곳에는 항상 LG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고요. 고객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전용 앱의 퀄리티, 꾸준한 펌웨어 업데이트로 사후 관리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LG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 네, 단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레이턴시입니다. 레이턴시는 제가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린 연결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이턴시가 빠르면 연결성이 떨어지고요. 연결성이 좋으면 레이턴시가 빠릅니다. 맞나? 그래서 이번 LG는 연결성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외계인을 조금 더 고문해서 연결성도 좋고 레이턴시도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LG에 있는 외계인은 세탁기랑 TV 만든다고 바빴는 것 같고요. 정 노는 외계인이 없었다면 타 제품처럼 게이밍 모드를 따로 만들어서 게이밍 모드를 실행하면 연결성은 좀 나빠지지만 레이턴시가 빨라지는 그런 모드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최근 뭐 유튜브, 게임 같은 앱들이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서 싱크를 많이 보정해 주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타 제품에 비하면 레이턴시가 조금 느리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UV 나노입니다. UV 나노 살균 기능은 분명히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지금 뭐 시기도 시기인 만큼 살균을 해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기능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단점으로 꽂은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죠. 소문에 의하면 이 UV 나노 기능이 한 4만원, 5만원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출시가가 19만 9천원이잖아요. 그 UV 나노 기술을 빼면
한 15만원대에 출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굳이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기능이 아닌 UV 나노 기능을 넣고 정발가를 높게 잡은 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단점으로 꽂았습니다. 그리고 뭐 UV 나노 빠진 모델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먼저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UV 나노 기능이 평상시에 이어폰을 넣을 때마다 살균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을 딱 할 때 UV 나노가 10분간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충전을 자주 안 하는 사람은 이 UV 나노 기능이 조금 더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장점 세 가지를 꼽았기 때문에 단점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눈에 띄는 단점은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외부음 듣기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저는 한 달 동안 쓰면서 외부음 듣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위험한 거리에서는 저는 이어폰 듣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느끼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단점으로 넣지 않았어요. 물론 뭐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외부음 듣기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더 많이 나고요. 외부음 듣기를 상당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이 LG 톰프리 요 두 제품을 실제로 써본 사람이니까 어떤 걸 더 추천해 드리냐 요런 걸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건 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제가 이게 더 좋다고 해서 이게 더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취향으로 요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이어폰들이 꽤 많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쓰고 있고 뭐 중소기업 제품들도 꽤 많아요. 이런 제품들 중에 들고 나갈 때마다 얘를 들고 나가는 거 보면 얘가 좋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성향이 아마 착용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착용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도 뭐 귀가 불편하거나 뭐 귀가 아프거나 뭐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통화 품질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라 얘를 많이 써요. 아이폰을 썼다면 에어팟 프로를 썼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에어팟 프로는 얘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없죠. 뭐 거의 10만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얘를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바.